영어쌤, 수학쌤, 국영수 나왔어. 국영수 특집이야 오늘. 아니 근데 아까 외국어처럼 하는 게 그게 뭐냐고. 아, 스탄마카스티가. 알아, 스탄마카스티뿐. 뭐야? 애들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알았어. 아니, 수업 중에 내가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야. 애들 막 졸고 그러면 화낼 순 없잖아. 그러니까 아우 이런 식으로 어떡하지? 라는 느낌으로 압수단 막가스 디뽀! 막 이랬나 봐. 아~ 그거를 이제 애들이 아예 글씨를 써가지고 나한테 선물로 많이 줘가지고 아 내가 스탑 막가스 디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아~ 저희 정말 우리 아이형 멤버들 중에 솔직히 공부랑 관련 있는 사람. 야 학원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수학 학원 다니는 사람 있어? 나는 학원은 수학 학원 왜 다녔어? 대학을 안 갔는데 학원 왜 다녔어? 대학을 가겠다는 신념하에 신념하에 그리고 못 간다는 걸 알면서도 오는 친구들이 멋있다. 30% 이상이야. 맞아. 우리 중에 가방끈 제일 긴 게 장훈이 아니야? 그 연세대 나왔는데 몸도 제일 길고 불만도 제일 길고 특기자라고 100번 얘기했지. 아니, 지시가 있잖아. 특기자라고 100번 얘기했지. 아니 근데 저 뭐 살이 빠진 거라고? 나 살 엄청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90kg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 한 107kg 막 이렇게 막 나갔었고. 107? 평생을 군대에 있을 때 빼놓고 항상 뚱땡이로 살았잖아. 근데 3년 전에 한번 정상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러니까 그 녹색 창에 내 몸무게 쓰면 정상입니다. 아니면 비만입니다. 초비만입니다. 아, 이렇게 나오거든. 비만입니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살다가 한번 빼보고 싶어서 76kg까지 뺐어. 왜? 일타 강사가 됐는지 알겠네. 지금 잠깐 봤는데도 말이 아니 말 좀 치마고 한번 들어봐. 말이 엄청 많고 말을 하지 말하잖아. 아니 나 말이 엄청 많고 너도 말 많아. 너도 강사는 왜 이렇게 말하냐. 선생님이 나는 직업이 이거고 나도 직업인 거야. 야, 프로 버사는 장훈이가 말을 맞나? 아니면 성재가 말을 맞나? 빠르게 오래 얘기하는 거고, 장훈이는 천천히. 그러니까 일타가 장훈이 현타 강사지.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다이어트를 왜 하려고 했어? 예쁘게 보이려고 그랬지. 여기 안에. 장훈이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했는데 막 화만 내고 있어. 너 혼자 수업하니까 생전 너 누가 말 끊는 사람 없지? 한 명도 없어. 네가 처음에. 그러니까 물어보살에 왔으면 장훈이... 넌 진짜 아까 집에 보내서. 아니 근데 민정이는 한국에서 유명한 유라인 아니야? 아니 근데 약간 예능을 나가면 사실 우리 애들이 선생님 유재석 어때요? 유재석 어때요? 선생님 누구 어때요? 누구 어때요? 그래서 나는 오늘 많은 미담을 만들어 가야 돼. 제일 맞는 프로그램이 이거지. 우리 학교니까. 내 제자가 사실 내가 아형 이제 섭외 전화를 받고 있었어. 그랬더니 한 명의 조교가 너무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야. 자기의 평생 소원이 강호동 씨 직접 뵈는 거라고. 내 얼굴을 보는 게? 자기가 어렸을 때 좀 힘이 든 시절이 있었는데 집에 오면 항상 엄마가 1박 2일을 보셔서 되게 힘이 많이 됐다고. 그럼 민민정이는 그 조교님하고 같이 오지? 왔어. 아 왔어? 내가 당황한다. 아니, 원래는 그것도 조교님이랑 같이 오지. 준 게 없는데 넣어주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준 게. 아니 근데 그 제자가 그랬단 말이야. 밖에서 이렇게 막 대기하는데 딱 저쪽을 시선을 돌리더니 정말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 누가 그렇게 잘생겼어? 이수근 씨요. 저분이 그랬다고? 앞에 쪽이 진짜 여기 혜연쌤은 제자가 직접 섭외를 맞아. 뒤에 왔더라고. 제자가? 그래서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1학년 12반 반장 유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는 형님 PD가 됐어요. 네, 혹시 출연해 주실 수 있어요? 최승윤의 특집입니다. 이렇게. 아, 우리 유수연 PD랑. 맞아. 저기 있는데. 끝까지 왔다. 어떡해? 우리 얼마 전까지 우리 아니 원더걸스 때 울었던 PD잖아. 연출하다가 다른 데 갔잖아. 한국인의 식판. 한국인의 식판. 우리 어머니들 승윤아 이거 좀 아니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옆반의 반장이었다고. 옆반 반장이었고 나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때 울프컷이라는 이 헤어가 유행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항상 야 울프컷 친구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확실히 기억한 거야 아니면 아니 형님 PD라고 해서 기억하는 거야. 아니 솔직히 첫 해에
제자들 다 기억난다고 아, 선생님들 그러잖아. 맞아. 난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 근데 첫해 제자는 진짜 다 기억나. 아,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스승의 날 지하철역에서 우리 반 교실이 5층이었는데 5층까지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디딜 때마다 볼 수 있게 발자국 모양 스티커에다가 와.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착했네. 어, 진짜. 네. 내가 그 주혜연 선생님에 대해서 제보를 좀 받은 게 있거든? 네가 어떻게 제보를 받아? 어, 그 여기 동창생들이 여기다가 제보를 했어. 그렇지. 미화 부장으로서 너. 얘기할게. 첫 번째가 예쁘신 걸로 되게 유명했어요. 네,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아, 지금도? 지금도 예쁘신데 왜? 아, 그리고 미모생은 어느 정도로 유명했어요? 막 애들이 그치? 이렇게 막 선생님한테 고백도 하고 막 그래? 아, 그냥 수업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어, 선생님 얘가 쌤 좋아한대요.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뭐 노래 불러주고 약간 이런 거. 잠깐 근데 진짜 너무 옛날 얘기다 근데. 근데 승재는 쌤은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일이 있어? 이런 오, 나 20대 때. 두명 기억나네. 그리고 자 그리고 수업 도중에 몸을 풀자면서 좀 이상한 체조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아 맞아 이제 신체 나이 측정 이런 거 애들이 좀 잠이 깨거든. 아. 요렇게 하는 거를 등 뒤로 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니 너네 애들한테 그렇지 그렇지 아, 아. 등 뒤로 해서 어? 할 수 없어. 어, 저게 된다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올라와야 신체 나이가 오 나 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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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요게 경각골까지 올라가줘야 신체 나이가 20대다 이러더라고. 왜 둘은 시도도 안 해? 안 돼. 아니 안 되는 건 안 해. 아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이게 우리가 챗GPT보다 위대한 거야. 걔들 끝까지 때까지 알아보거든. 그치, 그치. 우리는 딱 보고 안 되는 거 안 해. 아, 어. 장난 아니다. 그러면 혜원이 제자 중에 PD도 된 제자가 있고 그치. 또 이색 직업의 제자들이 있어? 어 얼마 전에 SBS에 입시 설명회하러 갔더니 거기 아나운서가 어 선생님 저 1등급 받고 아나운서 대표 잘된 사람 재미없고 잘 안 된 애들 한 세 명만 얘기해. 너는 사람들이 참 오늘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세상에서 제일 부정적인 제일 부정적인 거야. 재밌으려고 현타 강사님. 지금 그렇게까지 화를 내서 하는 거 아니지? 쟤도 지 직업이 그런데. 나도 일하는 거야. 다 알면서 왜 아, 이제 다 적응했잖아. 야, 어. 자, 이렇게 됐어. 그만하고 나중에 그런 얘기하고 우리 여기 공부 동아리야 뭐야? 공부 동아리야? 내가 낫지. 공부하는 동아리야? 무슨 동아리야 여기? 아, 내가 또 가져왔잖아. 어, 그래. 공부할 거면 난 안 해. 나도 안 해. 지루야 가자. 어. 공부 동아리면 난 진짜 안 해. 야, 강우 동아 네. 일어나? 뭔데 이게? 우리는 공부뿐만 아니라 많은 거를 얻어갈 수 있는 동아리거든. 자, 렛츠 고! 1타 3피 동아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 1타 3피. 1타 강사가 무슨 뜻인지 알아? 하루하루 먹고 사는 타격감 주는 거 아니야? 애들한테 하루하루 그냥 써. 많이 줄여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 뭐 1등 스타 강사? 1등 스타 강사. 아, 스타의 타짜구나. 우리 민정쌤은 본인만의 제스처가 항상 있네. 아까도 보고. 아니, 보니까 다들 본인 나름의 그 시그니처들이 있어. 1타 강사의 기준이 뭔데? 언제 나온 거냐면 예전에 노량진. 네, 대치동. 그래서 보통 노량진 1타와 대치동 1타 누가 더 잘 가르칠까 막 이게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가장 먼저 단과학원에서 마감을 먼저 치는 사람을 1타라 그래요. 아, 제일 먼저. 아, 이번에 누가 1타야? 그러면 누가 1타라고. 스케줄이 우리 아이들 제일 바쁜 데 있잖아. 해고하고 막 뮤직비디오 찍고 그 정도로 바쁘대. 보통 바쁠 때 하루에 몇 시간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 거의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일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근데 하루 종일 생각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말에 어떤 작품을 하나 가르쳐? 그러면 이 작품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작품과 관련된 논문들도 다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거랑 관련된 뭐 기출 문제도 다 찾아보고 그거랑 관련된 변형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엄청 준비 과정 자체가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 1타가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강사가 돼서 1타 강사까지 기간 얼마 정도 걸려? 나는 지금 현재 있는 사이트에 2011년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1타였어. 잘 되는 사람 빨리 되는 거지. 그렇지. 시작하자마자? 그럼. 그 직전에 한 3년 전에 인강에 데뷔했는데 그러니까 한 3년 만에 된 것 같아. 그 조회수 따라서 그게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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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중간에 뒷광고 이런 것도 넣어?
아니야? 광고를 못 넣나? 뭐 하는 애? 아니, 너튜브에 광고 넣잖아, 우리! 그거 아니라고!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럼 현강도 해? 현장 강의는 예전에는 노량진에서 계속 하다가 지금은 대부분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강의로. 노량진에서 박희순 못 봤었어? 박희순? 노량진 가수는 되게 오래 못 봤어. 국경오리를 맨손으로 때려야 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